오늘 은혜 받고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까이 계신 분은 옆 사람과 인자하시고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자신한테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합시다. 예, 이제 2024년 8월 엄청 더웠습니다. 예. 찜통 더위가 이제 조금 이제 수그러 듭니다. 예. 시원한 이제 가을 문턱에서 9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 장막들을 넓히라는 이 원단 말씀과 강단 말씀대 인도를 잘 받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생각들을 이제 이 시간에 깨끗이 씻어버리고 2025년 스타트만 1만 성도 현장 예배 응답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 새로운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말씀의 배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부터 BC 68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디글라, 빌레셀이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하며 밑으로 남하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는 애굽의 사바코 왕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스로까지 점령하는 전쟁을 또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은 아스로와 남쪽은 애굽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아주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친애굽파와 친아스로파, 또 반애굽파와 반아스로파가 원통 나라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르고 아스로와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어지러운 혼탁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를 볼 때 나의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잡힌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일로 가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어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과거의 일을 잊을 이유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독자들도 말합니다.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한다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러면 오늘 또 이 말씀대로 가글을 청산하고 이제는 또 이 내 장막 일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3인1조 플랫폼으로 또 원리서가 되어서 교회 장막들을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또 지역의 장막들을 넓히는 4천만 개 운동, 237 현장의 장막들을 넓히는 237 치유 운동을 본격해 나가는데 최고의 콤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불신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버리는 결단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과 탄식의 기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했고 남왕국 유대가 바벨론에서 패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미래의 희망이 걸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일을 깊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기억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각자 우리 사람에게 빅데이터, 어려서부터 겪어왔던 삶의 경험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걸 기억해서 그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기억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나는 또 현재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의 나의 기억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또 인생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제자리에 미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된 창세기 3장 생각들을 모두 청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반복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로 간 왕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간 왕들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있는 그런 기간 중에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 언제나 위기를 당했고 재난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힘써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기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에 빠져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 일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뭐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억을 내려놓고 과거의 상세에 머물지 있지 말고 또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상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표대만 바라보며 힘껏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메인 것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을 확산시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헌신과 결단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알리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보라, behold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주의를 집중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새 일을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낙심하거나 불신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실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보면 광야에 길이 없는 곳인데 그게 길을 내십니다. 또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냈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젖은 곳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곳을 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신다는 것,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높이 보고 멀리 보는 영안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내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은 광야에 사는 들짐승 승냥이도 또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광야에 사는 들짐승들도 그 물을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길은 광야 같고 또 물이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다음에 찬송을 원하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역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 인생을 원하는 데는 시련도 따라옵니다. 시련 중에도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지 않으면 시련은 계속되고 축복과 또 성공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면 사단은 무너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잡습니다. 우리에게 얼룩진 과거가 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과거가 없는 성자는 없고 미래가 없는 죄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없는 노예, 포로, 과거의 실패를 통한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 낙심, 불신앙했던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또 새 일을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 막강하여 교만해진 바벨론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는 사명의식과 또 정체성을 분명한 만큼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넉넉해지고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늘폐할 나의 장막터가 있음을 깨닫고 직장의 장막터, 사업의 장막터 넓어지고 근거해져서 237의 5천 종족 복음화를 감당할 정도의 237 경제, 빛의 경제,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한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대체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류를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늘 누리다가 죽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뒤에서 걷다가 죽습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늘 중간에서 눈치 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모두가 다 필요하며 또 모두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복음 안에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라.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기획에서 벗어나서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정말 기도의 파수꾼으로 또 튼튼한 망대를 세워서 남은 사에게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각의 옛 습관,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다 버리고 위일승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777 언약의 이정포를 붙잡는 입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또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 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께 열방을 얻는 237 망대로 서가는데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로 쓰임받는 현장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